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패턴 금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시고요. 다 넘기시면은 개발관리론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보통 403페이지로 가시면 403페이지에 챕터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밑에 이제 부동산 이용은 여기는 이렇게 출집 인도가 높지는 않아요. 여기는 넘기셔서 제가 입문 과정에서 해 드릴 거는 404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2번에 토지용 집약도의 1번 집약적 토지용과 조방적 토지용이라는 게 있죠. 그것만 좀 체크하세요. 그래서 용어가 나중에 이제 다른 파트를 가시면은 집약적이다 조방적이라는 게 계속 뜨거든요. 그죠? 요것만. 그래서 이때 3번하고 요것만 연결시켜서 집약한계와 조방한계는 아직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용어 정리만 간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토지용 집약도입니다. 토지용 집약도. 집약적과 조방적이라는 말이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이용 파트는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인데 여기는 용어 정리로 가세요. 아, 어떤 용어다라는 거. 자, 토지용 집약도입니다. 토지용 집약도. 자, 토지용 집약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 집약도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어요. 토지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연적인 거라면 노동과 자본이 인위적이죠. 이걸 투입시켜서 집약적을 높일 수 있고 집약적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밑에가 토지가 들어갑니다. 단위 면적당.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이에요. 그래서 집약적이다 조방적만 갖고 가시는데 자, 이 세로축이 우리가 여기가 집값입니다. 토지의 가격.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도심에서 외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도심은 땅값이 낮아요? 땅값이 높아요? 높죠. 그럼 토지를 가만 놔두고 노동과 자본 투입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약도를 높이는 것을 집약적 토지용이라 그래요. 무슨 쪽 토지용이 난다? 집약적. 그럼 집약적은 건물이 저층화 되겠어요? 건물이 고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고 외곽은 땅값이 높아요? 땅값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어때요? 집약도를 높이겠어요? 집약도를 낮추겠어요? 낮추는 걸 조방적 토지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고층화 되겠어요? 저층화 되겠어요? 저층화 되죠. 맞습니까? 그럼 도심은 집약적이고 외곽은 조방적이라는 게 계속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용어 정리입니다. 여기는 자, 집약적 토지용과 조방적 토지용 들어갑니다. 자, 토지용 집약도란 토지용이 있어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크기 밑줄. 그럼 토지용 집약도가 높은 경우는 조방적 토지용이에요? 집약적 토지용이에요? 낮은 경우는 조방적이죠. 그러니까 집약도의 차이는 단위 면적당 투입된 노동과 자본의 크기예요. 수익률이 증가 또는 감소되는데 이 도시 토지용이 이제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적용이 되고요. 자,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지가와 토지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것도 체크해 보세요. 지가와 토지용과의 관계를 보면 자, 지가 수준이 높은 경우는 토지용을 집약화되고 지가 수준이 낮으면 조방화돼요. 그럼 지가 수준이 높다는 것은 토지용 집약적 이용할 수 있도록 입지주체만이 그곳에 입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집약적이라는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안쪽은 보통 3차 산업이 있죠. 금융업 같은 건. 근데 나가면 1차 산업이기 때문에 1차보다 2차가 2차보다 3차가 더 집약적이고 금융업이 있는 도심은 더 고층화 되겠죠. 이렇게 용어 정리만 가져가시고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405페이지 가시면은 이번에 밑에 도시 토지의 이용 현상에 도시 스프랄 현상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거기다 난개발이라고 적어보세요. 난개발.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도시 스프로는 도시가 지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프롤이 난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심에서 외곽에 개발되려면 무계획적으로 개발돼야 돼요? 계획적으로 개발돼야 돼요? 규칙적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띄엄띄엄 돼서 왜 어디 가면 아파트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린벨트로 개발지향구를 묶는데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정의입니다. 자, 1번. 도시성장이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불의다 동그라미. 질서입니까? 무질서입니까? 이렇게 평면적으로 확산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심에서 생겨요? 외곽에서 많이 발생해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양가로 2번이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도시 스포리다 보니까 주거지만 생기는 게 아니라 상공업 지역에도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고 최선의 이용이 괴리됐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채용이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가 수준은 표준적 집가 수준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이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요번 과정은 제가 직주 분리만 합니다. 자, 요건 밑에는 1, 2월 달에 넘기겠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정체 파트에서 직주 분리 현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축지 분리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직주 분리라는 건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는, 자, 도심은 땅값이 낮아요, 집가가 높아요. 보통 직장들이 있죠. 그럼 직장들의 근처에 주거지를 놓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땅값이 높아서.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를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원인과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천천히 갑니다. 자, 직주 분리는 뭐와 뭐가 분리된다는 거 얘기했죠. 도시가 직장을 두시다 보니까 이 거주지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도심이 환경 악화되니까 나가야 되죠. 도심의 집가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가구라는 게 나중에 정체 파트에 토지 가격 수준, 합리적 수준을 넘거든요. 이 정체 파트와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도심이 재개발되니까 철거에 나가야 되죠. 교통이 발달하고 근축규제가 나가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낮에는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출근 시간에, 낮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 뽕 뚫리는 걸 도심 공동화라 그래요. 그래서 도심 공동화. 아, 이거 뭐냐면, 그 안에가 도넛 현상 모양으로 뽕 뚫렸다는 건 상주, 주야 간의 인구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외곽은요, 잠만 자러 가요. 침상 도시화가 된다는 거죠. 베드타운이 이루어지고, 출퇴근에 대한 교통체증이 심화됩니다. 도심 고동 현상이라는 거는, 도심 고동이라는 거는 그 도심에 유동인구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출퇴근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통이 혼잡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또 외곽의 집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또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직주 분리까지만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직주 접근은 다른 파트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여기가 용어 정리로 가니까 거기까지만 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 파트는 별표를 3개 쳐놓으시는데, 자, 요즘 트렌드가 개발에서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뜹니다. 부동산 개발은 좀 자세히 보겠는데, 자, 우리가 이 개발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정의를 본다면 밑에 개발에 대한 개념이, 자, 워퍼드란 학자에 의해서 옛날에 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생활 밑줄 쳐보세요. 작업 및 쇼핑 레저 공간을 제공한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외국 이론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요새 잘 안 뜹니다. 개량이 택지 개발이거든요. 그럼 뭐가 떠요? 그럼 2번이 뜹니다. 2번의 별표. 자, 2번이 옛날에는 개발이라는 정의를 못 내렸어요. 근데 법에 이제 정했거든요. 밑줄 쳐보세요. 타인에게 공급 동그라미, 토지를 조성 동그라미. 이 조성이라는 것은 이따 배우시겠지만은 땅을 판판하게 만드는 개량을 조성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건축으로서 건물을 올려야겠죠. 그래서 조성과 건축을 해서 넘겨보세요. 자, 공작물을 설치해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해서 용도 변경 또는 설치를 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건데, 자, 여기다가 체크, 별표. 다만, 시공을 담당 행위는 제외된다는 게 무조건 됩니다. 그죠? 얘가 시험 문제가 법에 그렇게 적혀졌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개발업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조성과 건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아까 조성이라는 건 토지 자체를 개량해요. 토지 자체를 개량해서 땅을 판판하게 만드는 게 조성이고 건물을 올리는 게 건축이에요. 여쭤볼게요. 건축이 먼저겠어요? 조성이 먼저겠어요? 조성은 우리가 도로공사나 배수공사, 토지 자체고, 그래서 건축활동 사전이에요. 근데 건축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건물이나 다리 같은 걸 건조물 세울 수 있죠. 공간창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개발 주체에다가 별표 하나. 자, 개발의 주체도 시험 문제 자주 주제가 되는데, 주체가 있어요. 그럼 공적 주체가 있고요, 개발에. 그 다음에 사적 주체가 있고, 이걸 합치는 게 있는데, 공적은 국가나 지자체에서하고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공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적은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주택 건설업자가 이제 하는데, 중요한 게 뭐가 떴냐면, 조합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조합은 공적이 아니라 사적입니다. 공적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 이제 이걸 합치면 영어로 저 우리가 숫자로 이걸 합쳐서 제3섹터가 민간과 사적과 공적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공적에다가 1섹터라고 적으세요. 1섹터.
1섹터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사적에다가 2섹터라고 적으세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개발하기에는 정부가 먼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은 제가 맥세터라고 적으라고 했죠. 1세타. 국가나 지자체 공사입니다. 사적은 몇세타? 2세타. 주의하실 게 그냥입니까? 여기에 조합이 들어갑니까? 조합이 들어가죠. 밑에 개인 소유자의 조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조합은 공적에 들어가요? 사적에 들어가요? 사적에 들어가고 합치면 그냥입니까? 3세타입니까? 정부와 민간이 공동개발을 해서 공공이 강한 지역개발 혹은 도시개발 같은 걸 얘기를 하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이제 입문과정에 또 알아둘 게 오른쪽 가시면 409페이지에 맨 밑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단계라는 게 있나요? 이것도 별표 하나. 하나. 자, 이제 시험 문제가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구상단계 예비적 타당성 넘겨보세요. 부지 확보, 그 다음에 타당성 금융, 그 다음에 건설 마케팅에 대한 순서가 나오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끔가다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넘기시면 일곱 단계예요. 부동산 개발에도 단계가 없어요. 단계가 있어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 단계 이제 안기기법이 있으나 안기기법은 아직 염두에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이해만 하시는데요. 들어볼게요. 자, 부동산 개발 단계입니다. 부동산 개발 단계. 자, 부동산의 개발 일곱 단계. 자, 첫 번째 보시면은 그 전 페이지 아이디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아이디어는 어디에다가 개발을 할지 아이디어 구상하는 거예요. 구상해서 아, 내가 어디에다 할지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짜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예비적 타당성은 뭐냐면 예비적 타당성은 타당성 전에 타당성은 구체적으로 가거든요. 타당성 전에 그냥 계략적으로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럼 빨리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건설회사 다녔었는데 개발회사들은요 좋은 땅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중요해요. 그죠? 자, 땅을 확보 안 해야 돼요? 확보를 해야 돼요. 해야죠. 좋은 땅에 대한 그럽니까? 경쟁이 심합니까? 심해서 좋은 땅을 이제 사업부 같은 경우는 땅을 보러 가거든요. 그러면 땅을 부지를 확보 전에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계략적으로 봐야 돼요? 계략적으로 봐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CEO한테 지금 내가 부장이야. 그러면 사장님 왜 지금 좋은 땅 있는데 빨리 사야 돼 이거. 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막 봐야 돼요. 빨리 계략적으로 봐야 돼요. 두들겨서 아 수익 나오겠다 그럼 빨리 확보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근데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당성은 구체적입니다. 계략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그죠?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다 건설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타당성은 이제 법경기로 가요. 복합 개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이 공법 시간에 법률 쪽에 지역 지구 구역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어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이제 있는지 또 건축 규제는 어떤지 이런 거 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은 그냥입니까?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돈 되는 거. 기술적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막 그 20층짜리 건물 지금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죠. 이런 걸 따져. 근데 경제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경제적이 가장 중요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건설회사 다녀서 부지를 갖고 왔는데 타당성이 없어서 그냥 자재 착고를 이용했어요. 타당성은 그냥입니까? 아주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이 안 나오면 확보를 안 합니다. 건설을 안 해요. 근데 타당성이 나왔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건설을 합니까? 자금을 땡겨야죠. 그래서 금융이 먼저 나와요. 자금을 먼저 땡기고 돈 빌려서 건설해서 팔아먹는데 얘는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케팅이 나와요. 마케팅이 뭐냐면 팔아먹는 준비를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양한다, 다음에 매도한다 또는 임대한다는 것은 자 미리 판다는 것은 시장은 확실해요. 시장은 앞으로 불확실해요. 그럼 미리 팔아 제껴야 돼요. 초기서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후기한다, 초기한다, 초기한다.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409페이지 아이디어는 그냥 구상 단계로만 동그라미 치시고 예비적 타당성은 굵은 글씨. 자, 예비적 타당성은 제가 구체적이었어요. 대략적이에요. 수익과 비용 검토하고요. 빨리 부지를 확보합니다. 넘겨보세요. 그럼 타당성이 굵은 글씨. 제가 1번에 법경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그냥이요.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번에 보시면은 이것도 별표 참 쳐보시는데 개발사업 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 분석된 사업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요구수익률이라는 걸 배우셨어요. 요구수익률은 그냥입니까? 투자자에 따라 다릅니까? 그럼 개발업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채택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고 건설은 이제 도급계약을 맺고 건설을 하고 마케팅 단계 배표. 아까 임대나 분양, 자 아까 개발 후기 단계였어요? 초기 단계였어요? 초기가 중요하죠. 초기 체크하셨어요? 요거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오른쪽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발표 두 개 정도.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이제 우리가 시험이 돼요. 개발의 위험. 자, 그럼 법률적이라는 것은 법률적 위험은 법은 안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을 개발했는데 나중에 공법 시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배우세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군사지역으로 묶었습니까? 그럼 나는 안 위험해요. 개발을 못해요. 지연되죠. 이런 게 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토지용지제 같은 공법에서 배우시는 뭐 지역지구제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건 공법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과 관계되는 거. 소유권과 관계되는 거는 이건 사법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두 가지를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법률적 위험을 안 줄이는 게 좋아요?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게 좋아요. 줄이는 게 좋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합니다. 그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이미 계획이 끝났습니까? 끝났기 때문에 안 바뀌다는 거죠. 그죠? 펜 들어보세요. 법률적입니다. 자, 법률적은 법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굵은 것이 위주. 정책이나 용도 지역 같은 토지용 규제가 아까 공법이었죠. 그죠? 발생합니다. 그러면 3번 발표. 자, 어떻죠? 그러면 개발업자는 법률적 위험을 줄이려면 밑줄. 어떻게 해야지만 줄인다 그랬어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자, 이거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시장 위험이라는 거는 자, 이것만. 자, 시장은 확실해요. 시장은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래서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 시장 조사도 가능하거든요. 줄일 수가 있는데 요번 과정은 제가 요것만 체크할게요. 아까 초기 단계 한다 그랬죠. 어느 단계인가? 그래서 미리 팔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시장 위험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되지 않거나 임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매도되거나 임대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드는 것은 나중에 파는 게 나아요? 초기에 파는 게 나아요? 초기에 파는 게 낫죠.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초기 파는 건데 요게 나중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초기 판다 머릿속만 두세요. 그죠? 두시고요.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 자, 비용은 추가적인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감정평가 시험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시면요. 추가적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비용은 추가적인 비용을 얘기합니다. 추가적인 비용, 비용 위험입니다. 자, 이걸 줄여야 되는데요.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아까 이 건설회사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도급을 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이제 갑돌이가 도급인이면 이걸 맡아서 사내가 수급인이에요. 그럼 얘가 건설을 합니다. 그죠? 그럼 그냥 해요. 공사비를 달라 그래요. 추가적으로 더 달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그냥입니까? 더 나갑니까? 더 나고요. 자, 자재값은 인플레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할수록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래요? 추가적인 비용이 나가서 그래요? 그래서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비용 위험은 자, 중요한 거는 어떻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추가적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양가 1번에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추가적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저자분하고 제가 통한 게 그냥 비용이에요? 추가적 비용이에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기간이 연장될수록 더 커진다가 감정평가시면 나왔거든요. 이 거기까지만 보세요. 아직 거기 밑에 붉은 곳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만.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갈게요. 가볼게요.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따보세요. 법시비로 외우세요. 따보세요. 법시비. 자, 내가 개발하는데 다른 업체랑 시비가 붙었어요. 따보세요. 시비가 붙었다.
그럼 그냥요 법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법시비. 이 세 가지가 법시비라는 걸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뭐 위에 있는 뭐 나와 있는 뭐 개발에 대한 그 재건축에 이런 것들은 상식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어디가 이제 또 시험 문제냐면 페이지 414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라는 게 있나요? 옆에 세 개. 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섯 단계가 순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는데, 나중에 이제 편법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편법을 이용하지 않고, 오늘 개발 파트는 여기까지만 갑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이제 공법을 좀 배워야 될 한지 방식이나 택지공용 개발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다른 과목을 배워야 되니까 학교론에서 여기까지만 이제 보는데, 자, 부동산 개발에, 부동산 개발을 할 때, 부동산 분석을 합니다. 분석. 분석의 체계예요. 그래서 분석의 유형인데. 자, 이렇게 됩니다. 거기 보시는 시장과 경제성 분석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아직 보지 마세요. 이 다섯 단계만 보세요. 그 밑에.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지금 갑이라는 개발 회사가 있어요. 얘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특정 유형의 부동산을 봐요. 특정 유형의 부동산. 그러면은 그 지역의 경제가 안 좋아야 돼요. 지역 경제가 아주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아파트를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아파트만 있어야 돼요. 다른 부동산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을 봅니다. 아파트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을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디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분양이 잘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돼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반시설은 뭐 상하수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교육시설이든지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죠. 그러면 아파트만 봐야 돼요? 모든 부동산을 봐야 돼요? 이게 이 지역 분석이에요. 그러면 모든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총량적인 지표를 봅니다. 거시적이에요, 되게. 자, 우리가 먼저 이 산을 볼 때 나무부터 봐야 돼요? 숲이 보여요. 숲이 본 다음에 그 안에 나무를 보죠. 그래서 지역 경제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적어야 돼요? 내가 아파트 팔 때 인구가 많아야 돼요. 많고, 소득도 낮아야 돼요? 소득도 높아야 돼요. 고용이 많이 창출돼야 되죠. 근데 이 저자분이 잘 쓰신 게, 이제 기반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파트 사업할 때. 무슨 산업이냐면, 기반 산업은 이 경제 기반 산업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이 경제 기반 산업은, 경제 기반 산업은 수출 산업이에요. 수출 산업. 자, 여러분들이, 대구는 섬유, 울산은 자동차, 거제도는 조선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지금 그냥입니까? 용인으로 갑니까? 그죠? 용인에 들어선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그냥입니까? 고용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럼 부동산 수요도?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사업 되죠? 아파트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경제에서 본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판매하려는 목적은 그냥입니까? 이제 아파트입니까?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 공급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부터 문제는 봅니다. 시장을 봐서 이 특정 부동산 내가 판매하려는 상가냐 아니면 아파트냐 이런 것도 이제 특정 오피스텔이냐 특정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봐요. 그죠? 그러면 이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적어야 돼요. 수요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지만 타당성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장성을 본다는 거는 자, 수요만 많아야 돼요. 거래가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전에 개발된 부동산에 분양된 걸 봐요. 개발된 부동산에 우리가 매매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봅니다.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장 채택 가능성인데 시장 분석 아직 보지 마시고 돈이 안 돼야 돼요. 돈이 돼야 돼요. 타당성 있으면 투자하시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시장성 안에 흡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흡수율이 바로 거래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분양률인데요. 들어보시면은 의뢰하는 건설회사가 자,
1년 동안에 얼마만큼 희생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그죠? 그럼 분양률이 낮아야 돼요? 분양률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럼 95% 됐다는 건 1년 동안 많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과거를 목적이 아니라 얘한테는 미래의 추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다? 미래.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시장에 들어간다. 타당성은 만약에 분양률이 좋게 되면 그냥입니까? 땅값이 높아집니까? 부지 구입이 어렵죠. 그럼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지만 타당성이 있어서 투자를 하시겠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자, 요건 가지고 이것만 보세요. 이 순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역을 결정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하시죠. 그럼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 성이 먼저예요? 이건 두 글자, 이건 세 글자니까 얘가 먼저라고 좀 가보세요. 갑니다. 지역경제로 갑니다. 지역경제는 자 어때요? 2번 굵은 곳이 그냥이에요. 대상지역 전체예요. 모든 부동산이죠. 인구, 고용, 모든 부동산 동그라미.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에 대한 수용급이지 이 개별 부동산, 우리가 특정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석합니다. 거시적입니다. 거시죠. 그 다음에 이 지역경제에서 이제 기반산업은 이따가 제가 하고, 1번엔 총량적 지표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제가 시장성이 먼저라고 했어요. 시장이 먼저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번만 체크. 자, 어때요? 아까 특정 부동산에 대한 밑줄, 수요와 공급사항 분석까지만. 그럼 시험 문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사항을 분석하는 건 시장성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자, 시장성은 뭐예요? 개발된 부동산에 매매되거나 임대된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미래 시장상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나오면 시장이에요. 시장성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이번에, 대상 개발 사업의 자체에 초점을 두면서 어느 정도 흡수되는 걸 분석해요. 위치, 유형, 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3번에 시장성 분석에 흡수 분석을 흡수율 분석이라고 적으세요. 흡수 분석이 잘못된 건 아니라 보통 시험 문제는 밑에 박스에 흡수율 분석으로 나와요.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흡수율 분석은요. 아까 분양률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장이 공급된 부동산이 1년 동안이라는 걸 정해줘야 되죠. 얼마나 주택의 경우 몇 채, 오피스텔의 경우 연면적 몇 평 팔렸는가죠. 자, 이건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당연히 시장성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가로 2번 별표. 자, 흡수율의 아까 분석의 목적은요. 시장 추세 파악에 대한 거는 과거 현재 목적이에요. 미래 추세의 목적이에요. 미래죠. 그죠?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얘가 어디가 목적이라고요? 미래. 그래서 미래에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흡수율은 분양률은 낮아야 돼요. 분양률은 높아야 돼요. 흡수 시간은 흡수되는 기간이라는 거죠. 빨리 되는 게 좋죠. 흡수 시간은 좀 짧은 게 좋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는데 보통 흡수 시간보다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당에 대해 타당성이 있어야 투자하시죠. 타당성은 1번만. 우리가 대상 개발 사업이 충분히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냐, 수행할 수 있냐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까지만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3번.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을 해서 밑에 투자 대안을 비교 분석해서 넘기시면은 투자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시면 경제 기반 분석 별표 3개. 자 제가 아까요 요 수출 산업이 경제 기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산업이 드러나냐에 따라서 거기 부동산 수요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은 모르겠지만은 여기 좀 더 가시게 되면 군산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그냥입니까? 자동차 산업이 빠졌습니까? 빠졌죠. 빠지게 되면 그냥입니까? 기반 산업이 빠집니까? 그럼 인구가 빠져나가죠. 그럼 거기 수요가 주니까 아파트 수요가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기반 산업과 비기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지역 경제에서 하는데요. 얘가 이제 시험 문제가 오른쪽 입지 개수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기반 분석에 입지 개수라는 그 계산 문제가 무조건 우리 시험 문제 배정이 되는데, 자, 일단은 제목은 경제 기반 분석입니다. 자, 제목은 경제 기반 분석. 경제 기반 분석.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를 판별해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용인이 그 옮기기 전에 지금 이천시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천시에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수출 산업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들어오면 그냥입니까? 이 지역의 고용인구가 늘어납니까? 부영과자 늘어나니까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반 산업이 있냐 아니냐가 굉장히 파급 효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요게 기반 산업은 수출 산업입니다. 그럼 이게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고용자 수가 늘어납니까? 부용자 수도 따라오죠. 그럼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좋냐면 비기반이라는 건 이건 내수 시장이에요. 안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목욕탕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거거든요. 그럼 기반이 잘 되면 비기반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여기 갑니다. 기반산업 밑줄. 기반산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밖으로 그냥입니까? 수출되는 산업입니까? 비기반은 아까 식당이에요.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전적으로 소비하는 산업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 경제기반 승수는 한 번 나오고 안 나왔기 때문에 아예 제끼시고 오른쪽 입지계수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여기가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무조건 돼요. 자, 그래서 입지계수라는 거 밑에 계산은 제가 나중에 1, 2월, 3월 달에 가서 그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시고요. 자, 입지계수라는 건 뭐냐면 이 지역의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 대구의 섬유 산업이 특화돼 있죠. 이게 기반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경제를 구성한 산업의 지역의 특화도를 측정합니다.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가 LQ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항상 그 내가 알고 싶은 게 지역이고요. 전국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구성비로 따질 수 있지만 고용자 수로 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대구는 섬유 산업으로 특화돼 있죠. 그래서 그 구성비가 다른 산업의 구성비보다 당연히 투월하게 높을 거라는 거죠. 전체 20% 차지하고 전국은 산업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 대한 섬유 구성비는 10%밖에 차지를 안 한다는 거죠. 자, 이걸 좀 풀어볼게요. 우리가 고용자 수로 따질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대구는 섬유 산업만 있어요. 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전체 산업을 먼저 봐요. 그래서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서 그 특정 산업에 대한 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산업에서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봅니다. 그럼 임의적으로 한번 보겠어요. 자, 지역이 대구가 만약에 100명인데 20명이다 그러면은 20%가 차지한다는 거고, 만약에 전체가 전국에 1000명만 있다고 봐요. 가정 중에. 그럼 100명만 섬유라면 10%죠. 그러면 이 지역이 대구가 섬유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LQ는 당연히 1로 비교합니다. 지금 2라는 건 그냥입니까? 1보다 큽니까? 그러면 대구가 이 섬유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반 산업이라고 하고요. 자, 만약에 LQ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전국보다 부족하죠. 그래서 비기반이라고 하거든요. 비기반. 특화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LQ가 1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왜 자급자족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국 평균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급자족.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별표를 3개 쳤죠? 그래서 밑에 계산 문제는 제가 다음에 1, 2월 달에 가서 해드릴게요. 이건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그 계산 문제만 제가 1월 달에 가서 해드리겠고,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전체적인 틀만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그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 지금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죠?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좀 더 우리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3기 신도시를 만든다는 얘기 하죠. 그럼 신개발은 그냥입니까? 이건 신도시 개발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개발 도시 외곽이고 재개발이라는 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비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이게 공법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라는 것은 우리 학교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전, 수복, 개량, 철거는 제가 나중에 1, 2월 달에 가서 해드리는데 밑에 가시면 도시정비,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 별표를 치시면 이게 논란이 됐어요. 올해 공법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분명히 제가 작년에 이제 해커스라는 데서 후기가 올라온 게 찍었어요. 이거 나온다. 그죠? 왜냐면 재건축에 대한 게 많기 때문에 요새 규제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 산업 중에서 재건축이 산업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엄디 꼭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법을 한 다음에 제가 1, 2, 3월 달에 다시 한번 와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자, 여러분들 공용개발은 국가가 하는 거예요. 택지개발은요, 공용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도 택지개발을 합니다. 넘기시면 민간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민간개발은
420페이지 가시면은 민간 개발 방식에다가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서 우리가 이제 민간에 대한 부동산 개발 방식이 출제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하게 되면 오늘 간판까지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3개 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여기 토지 신탁이라는 또 신탁 개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실리오텔에 가서 다시 해드리려고 하고요.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422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에는 별표 두 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아까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왜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까 인천 고속도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BTO라는 것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BTO 있나요? 그래서 자, 아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요거. 자, 어떻습니까?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때 인천공항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민자 유치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민간 자금을 적극 유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간 자금의 유치가 BTO 정도만 우리가 볼게요. BTO라는 건 뭐냐면 빌드는 민간이 건설을 해요. 왜 정부의 기부 채납 판단 얘기 들어오셨죠? 트랜스포. 그래서 이전한다, 양도한다, 기속한다, 소유권을. 그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한다는 것은 고속도로나 터널이에요. 자, 근데 얘가 문제가 되는 게 오른쪽 박스에 BTO만 제가 보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수요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개미사격 한 마리 안 지나.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해서 정부가 나중에 또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펜을 들어보세요. 오늘 했던 겁니다. BTO는 자, 오른쪽에 423페이지 펜을 드시고 사업 시행자가 자, 아까 포스코 기억나시죠? 그래서 SOC 사업의 건설 동그라미. 이게 빌드예요. 건설. 이 건설을 찾아야 됩니다. 빌드고 소유권을 주무관청이 양도라는 자체가 있죠. 이게 트랜스포리예요. 양도 동그라미. 기부 체납합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가 일정 기간 시설 운영이라는 것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건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다음에 건설, 양도, 운영. 그럼 그 안에 BTO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도로나 터널 같은 건 그냥입니까? 톨게이트 비를 받습니까? 그래서 사업 기반 시설의 건설 사업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찾았죠? 아까 PF 방식에 나왔던 그 BTO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밑에 박스를 보게 되면은 BTO만 보세요. 자, 어떨까? 그러면은 최종 수요자한테 터널을 지나는 사람한테 그냥입니까? 통행료를 받습니까? 투자비를 회수하죠. 그 투자비 회수가 그 시민의 사용료예요. 근데 어떻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냥이요. 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갈 수도 있죠. 그냥입니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수요 치기 어려워요. 수요 위험 부담이 생기는 거죠. 정부가 목표 수익률을 나중에 서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이 사후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 내려줬다가 안 되면 사후에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까 그 사업상의 대출인 그거랑 연결된다. 그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좀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학개론이니까 아까 제가 그 앞쪽에서 페이지 418페이지 요거만 하고 좀 쳤다 가겠습니다. 418페이지 가시면 거기 보시면은 재개발에 중간에 시행방법에 따른 구분이라는 게 있죠. 쳐셨나요? 요건 이제 학문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학교론만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존재개발, 수복재개발, 계량, 철거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요것만 이제 하고 제가 좀 쉬었다가 개발 관리 파트로 가볼게요. 자, 가볍게 한번 보세요. 재개발의 정비사업은 제가 공법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또 제가 찍어드릴 거예요. 편법을. 자, 우리가 재개발에 대한 시행방법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접근입니다. 시행방법. 그래서 자, 수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갈 거예요. 적극적. 자, 그러면 이제 수국 쪽이 가장 보존이에요. 보존이라는 것은 자,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는 아직 우리가 일산이나 판교 신도시 같은 분당 같은 건 아직 노후화가 됐어요. 아직 노후화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직은 우량화입니다. 그럼 우량화가 되면서 나중에 노후화가 안 된 상태에서 분량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방지를 해요. 미리 예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존갑니다. 보존은요. 자, 지금 아직은 악화가 됐어요. 악화될 걸 예상해요. 그럼 미리 방지한다는 겁니다. 사전이라는 걸 하나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이나 예방한다는 거죠. 예방. 그럼 가장 소극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복하고 개량하고 철거가 있는데 철거부터 갑시다. 철거는 완전히 제거예요. 완전히 제거. 그 아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철거는 가장 소극적이겠어요? 가장 적극적이겠어요? 적극적이죠. 근데 우리가 보존해야 될 문화재 같은 게 다 무너지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복과 개량 중에서는 개량이 더 적극적입니다. 수복은 자 우리가 만약에 아까는 노후가 악화가 되지 않았죠. 근데 얘는 밑줄 쳐보세요. 노후 불량화 요인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노후화 불량화가 됐다는 거죠. 불량화에 대한 요인만 제거했죠. 요인만 제거. 아까는 노후화 불량화가 됐어요. 얘는 사전에 얘는 안 됐어요. 안 돼서 사전에 방지하는 거고 얘는 됐다면 그 요인만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올림픽을 칠 때마다 나온 아테네 같은 경우는 다 때려부셔요. 그 요인만 제거해요. 요인만 제거하죠. 근데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계량입니다. 얘가 수복이 일종인데 밑줄 쳐보세요. 이건 기반시설이 좀 미비해요. 그래서 기존시설에 확장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개선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제고시키는 좀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여쭤볼게요. 가장 소극적인 건 그냥입니까? 보존입니까? 보존은 사전에 예방을 하죠. 그래서 얘가 보존이니까 전자 들어갔으니까 얘 찍으시고요. 완전히 제거는 그냥이야 당연히 철거예요. 철거죠. 자 수복은 그냥입니까? 요인만 제거했습니까? 자 이건 개선한다는 게 들어갔죠. 그래서 계량이니까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존은 그냥이야 사전에 예방이에요. 요인만 제거가 보존이 아니죠. 그죠? 이 두 가지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시행 방법만 요번 과정에 제가 잡아드릴게요. 정비 사업은 공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은 좀 쉬었다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관리 파트로 가는데, 페이지로는 435입니다. 435로 가시면. 자, 우리가 개발 관리론이죠. 자, 그러면 개발을 해서 지었어요. 그러면 그냥요 건물이 또 노후화가 돼요. 그럼 관리를 또 잘해야 되는 거죠. 관리 파트는 좀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세요.